고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정회오 퇴한기 1830년경 고기죽 용미죽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본문 용백미선자 성연반 장계즙 혹 육즙 하즙 탕조화 청과 용숙 육수에 절여두 제가 교순향 신옥 송향 등물 세절 동반 아탕 내 일곧죽기 입공 이암채의과 미심가 번역문 흰쌀을 먼저 끓여 부드러운 밥을 만들고 닭국물 혹은 고기 국물이나 새우 국물을 맑게 걸러낸 후 고기를 콩알만하게 잘게 썰어 넣고 교순 줄풀줄기, 생강, 잣 등을 잘게 썰어 밥과 함께 국물에 넣어서 한번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끈다. 소금에 절인 채소와 같이 먹으면 그 맛이 더욱 좋다. 조리법 1. 흰쌀을 끓여 부드러운 밥을 짓는다. 2. 닭 국물이나 고기 국물 또는 새우 국물을 맑게 걸러낸 후 고기를 콩알만하게 잘게 썰어 넣는다. 3. 줄풀줄기, 생강, 잣 등을 잘게 썰어 준다. 4. 쌈과 밥을 함께 국물에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끈다. 소금에 절인 채소를 함께 곁들인다.